네, 투데이 마감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셉니다. 상해 종합지수나 심천 종합지수, 뭐 심천 종합지수가 바닥권에서 올라온 거, 저점에서 올라온 거면 상당히 강하고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도 3,000선을 넘겼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도 함께 나온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단 환율이 제일 눈에 많이 띕니다. 이제 1,190원대 후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장중한테 1,200원을 넘기는 모습도 기록이 됐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현재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빠른 매매 동향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제 8천 계약 정도의 매도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상대적으로 장중에 좀 변동성도 있고 좀 네. 부담,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자, 오늘 증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건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는 점, 그리고 그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가 조금 그 하단을 조금 지지한 그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조금 네.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한국 증시는 오늘 장 초반에는 강세 출발했습니다. 강세 출발한 이유는 미국 증시가 반도체 중심으로 반도체에 견인한 그런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 여기는 또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그 시장 호조의 영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그 오전에 보였던 0.8%까지의 강세는 최근 그 미국 증시에서도 볼수 있듯이 있었다 있었다시피 네. 전체 지수의 그런 강세가 아니라 특정 업종 그 어떤 호재만 그 집어서 어떤 특정 업종만 상승하는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또 이렇게 하락 전환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31명 더 추가적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비밀로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교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접촉자가 많았던 점을 좀 감안하면 확진자 수의 급증은 예견된 그런 부분이지만 이 비밀로 시장은 그 매물을 출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만 오후에 들어서 국내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졌고 과거를 보면 메르스 사스 사태를 보면 한국 정부에서 추가 예산을 조금 편성하던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던가 이런 조치를 보였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올라섰고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 중국이 대출 우대 금리를 1년 물은 뭐 10bp 그리고 5년 물은 5bp 이렇게 인하를 하면서 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냈다는 점이 조금 확인되면서 좀그 안도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이제 개별 소비세라고 개소세 계속세, 계속세, 계속세가 뭐지? 이렇게 되는데, 네. 개별 소비세를 인하한다는 공식적으로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밖에 더 필요하다면은 좀 추경과 관련된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의 기대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를 지지하는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중국과 관련된 소식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하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인하와 관련된 분위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인하는 대체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평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 여기에 네. 대한 것을 중국 시장 좀 살펴보면서 알려주시죠. 네. 보통 그 여기에 대한 금리 인하 10bp 인하는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더 해달라 이런 그렇죠. 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확인됐다는 점에서는 일단 진전이 됐으니까 단행이 됐으니까 안도로 이렇게 볼 수, 안도감 랠리라고 볼수 있고, 네. 그리고 나중에 더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적이 부족한 부진하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그 정부의 그런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요청하거나 네. 그런다면 또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달라고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조금만 더좀 종목의 흐름을 볼까요? 우리랑 좀 비슷한지 좀 섹터별로 움직임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네. 업종별로는 중국 증시의 그 호텔,
여행, 전기, 전자기기, 전력에너지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주도했었고, 테마별로 보면 테슬라, 애플, 돼지고기 이런 테마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의 그 강세가 조금 두드러지는 그 업종이 또 심천지수의 네, 중심이 네. IT거든요. IT 그 심천지수가 오늘은 2% 넘게 급등하는 등 그 성장이 좀 집중되어 있는 IT 업종들이 어떤 증시에도 보이고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한국도 그렇고. 예, 증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 현재 동시효과 상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조금 변동성은 있었지만 뭐 SK하이닉스의 건재함이 여전히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말씀을 드리지만 2차전지 쪽의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오늘 좀 가장 두드러졌던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흐름에서 말씀하셨는데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은 좀 어느 증시에서나 IT를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의 어떤 위치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내면적으로 봤었던 섹터 움직임 비슷하네요. 그런 네. 것도 또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동시효과 상황은 코스피는 12포인트 정도의 하락 마감을 앞두는 그런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6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2197.74포인트 2100선, 그러니까 2200선을 하회하고 있죠. 요거 다시 종가에서 2200선으로 돌아올지 요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요. 3.46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681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조정은 670선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장중의 변동성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오히려 더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현재 681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별로의 동시효과 상황의 움직임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소폭의 마이너스, SK하이닉스는 동시효과 상황에서 조금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요거 다시 제자리로 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 3.7% 정도의 상승세, 삼성 SDI가 3% 이상의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수급 위축 상태에서 보여드렸던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상당히 크게 강해요. 현재 6% 정도의 상승세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코스닥에서 가장 두드러 모습입니다. 이 밖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는 요 일진다이아 등 수소차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죠? 뭐 한국알코올, 창해에탄올, 백광산업 또 MH에탄올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테마를 새롭게 또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과 테마 쪽으로 좀 집중화되는 형상이 오늘 좀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